4시 추가 공략할 만한 종목들 좀 소개해 드려야겠죠. 김신 팀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동국 SNC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의 풍력 발전기 윈드타워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상과 육상 윈드타워를 생산할 정도로 기술력이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재생에너지 그 투자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타워에 대한 수출 확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풍력 타워에 대한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2배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칼라 광판에 대한 부분도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안정적인 매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매출을 바탕으로 풍력에 대한 수주가 증가하게 된다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붙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하반기에는 풍력 고정가격 입찰 제도에 대한 도입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풍력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생산 완료까지 상당 기간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5년 그리고 해상은 5년에서 7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지금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을 때 수주를 받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변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 가격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확정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풍력 산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미국에 대한 BBB 법안에 대한 법안도 통과를 하게 됐을 때 수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국 SNC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정책적인 흐름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를 시초가로 접근을 하시는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5,600원까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6,400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눌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정책적인 면이 부각이 되었을 때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000원 라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가격 입찰제가 풍력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얘기가 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직접 최대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는 게 동국 SNC가 되겠습니다. 이 거래를 연속으로 지금 양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3%대 상승력으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 공략 가능하고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5,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BMT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 밸브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모든 플랜트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이제 피팅 밸브와 모듈 시스템, 배관 자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 전기 사업부에서는 이 공장 건물에 전력을 공급하고 통제하는 이 분전판, 배전판 그리고 지능형 전력 감시 및 통제 시스템을 현재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특히 이제 원자력 사업과 상당히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이 플랜트나 조선 쪽으로도 또 연관이 돼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 원자력 관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소형 원자력 모듈 쪽에 7,500억 정도 현재 투자를 할 2030년까지 투자를 할 예정이고 또 이 원전 해체 쪽에 3,482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그 시세 확장이 일어날 수 있는 정부적 정책적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원자력 쪽에 납품을 진행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의 이제 이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관련된 실적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다른 원전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 834억 대비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자력 관련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만 41억 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영업이익이 46억 원이 나왔는데 거의 분기 실적이 전년도 영업이익만큼 나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 기조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6%대 상승력이 나왔는데 시세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은 11,800원 일단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3,000원짜리까지는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이대로 시세가 분출한다면 전고점 17,000원짜리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니까 13,000원 돌파 여력 체크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전 피팅 밸브 테마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6.9%대로 오름세 나타내면서 마감이 됐고요. 12,350원으로 종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목표가 13,000원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11,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